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화입니다. 한국 외대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알리는데 필이 꽂혀갖고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CICI, CC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의 참 이미지를 발굴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또 외국에 있는 많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알리고 있고요. 또 한국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분들한테 저희가 상도 주고 있습니다. 상은 그럼 어떤 분들이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싸이라든가 B라든가 또 마에스트로 정명이라든가 김연아 씨, 370만 명의 유튜버를 갖고 있는 영국 남자도 저희 상을 받았고요. 정말 많은 분들, 제가 알기에 한 45분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았네요. 네. 교수님께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신 계기가 있나요? 속상한 일이 많았죠.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수업 시간 시작하기 직전에 친구가 야 도서관에 갔더니 한국 책이 있다는 거예요. 니네 나라 책이. 그래갖고 막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쉬는 시간에 달려갔더니 어머! 불어로 된 김일성 전집이 있는 게요. 정말 남북한 구별도 못하는 그랬던 시절이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근데 그래도 꼭 그렇게 낙담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보르바도르 서원에 갔는데요. 어머, 어떤 외국인이 다가오더니 저더러 Are you from Korea? 한국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외국 유학 때부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처음으로 저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이제 한국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다짐했죠. 제 성격 중 하나가 선천적 못말림성 즉각 실행증이에요. 생각이 스쳐갔기 때문에 한국을 알려야겠다.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을 2003년 6월 3일날 설립했는데요. 그때가 어떤 줄 아세요? 그때가 월드컵이 2002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한반도 북핵 문제로 해서 전부 전 세계인의 관심이 한국에 몰렸습니다. 쇠도 달궜을 때 두루두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 너무너무 많았죠. 처음에 직원 한 명 고용해갖고 제 월급에서 저기 직원 월급도 주고 시작을 했고요. 남편이 모든 면에서 다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실 건지. 네. 모든 만남, 배움, 소통의 근본은 투웨이로, 쌍방으로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도 소개해주고 싶고 한국의 문화도 소개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는 같이 먹고 싶고 또 아주 독특한 체험이면은 같이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우리와 다른 그러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쌍방향성 문화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Use it or lose it. 계속해서 뭐든지 쓰지 않으면 결국 잃어버리고 만다. 그 말은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최정화의 랑데부 기대해 주세요. 아비안또. 너무 이상해.